너 김수진이니? 그새 절 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 양쪽 무릎 11자로, 둘, 호흡 뱉으면서 내려갑니다. 셋. SJ 미술관 대표? 언니 그림에 관심 있어요? 별로. 그래도 한번 와보세요. 좋은 전시 많이 해요. 양쪽 골반 무너지잖아요. 둘. 그렇죠. 자. 근데 넌 그림에 관심이 있었어?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오빤 재혼했어요? 아니. 지금은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왔어. 지금은 우리 회사 마케팅 본부장이야. 그래요? 근데 너 많이 변했다. 너 내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지? 예전에 제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언니가 이러는지 이해해요. 그렇게 한참을 엉망진창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 차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방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김수진은 김수진이니까. 뭐 수진이가? 못 알아볼 뻔했다니까. 애가 완전 달라졌더라고. 아니 황구꼬리 10년 묻어둔다고 여우꼬리 되냐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수진이가 그렇게 달라져? 나도 내 눈이 의심스러웠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가? 수진을 보니까 황구를 10년에커녕 3년만 묻어놔도 여우꼬리가 되네. 미술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니. 미술관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 모르긴 몰라도 수진이가 하는 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 아버지 재력이 있는데. 아, 엄마랑 한번 오래. 미술관으로 말이야? 난 안 간다고 그랬어. 그러면 취미 없...